9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것은 철근하고 콘크리트란 두 재료가 합성이 된 겁니다. 그럼 보통 철 재료를 가장 얇게 뽑으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용어로 철사 이랬죠. 철선이라고 하고, 그보다 조금 굵게 뿌리처럼 뽑으면 철근. 이제 이것이 이제 뼈대가 되면 뭐다? 철골. 뼈대. 그래서 이제 철선이 있고, 철근이 있고, 철골이 있습니다.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자, 철근을 100은 해놓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그래서 두 가지가 합성된 구조라고 보면 돼. 철근하고 콘크리트. 그래서 보통 영어로, 보통,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쉽게 콘크리트를 보강해줬다는 겁니다. 철근을.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보통 레인포스트의 R자, 레인의 R자 따고, 레인포스트의, 그네 콘크리트 C를 따서 RC조 이렇게 칭합니다. 얘를. 철근 콘크리트를 보통 RC조라고 합니다. 보통 RC 하면 바로 무엇이다? 철근 콘크리트를 뜻합니다. 혹시 보통 RC 이렇게 쓰면요, 철근 콘크리트다. 왜냐하면 교수님 내다가 간혹 가다가 자기 습관에 젖어 가지고 RC 이렇게 쓰시는 분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구조 개요에서 철근을 짜고 콘크리트 부어서 일체식으로 구성한 라멘 구조. 원래 라멘이란 것은, 라멘 구조는 앞에서 배웠죠? 철근 콘크리트 뭐다? 기둥, 보, 바닥판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무슨 구조? 라멘 구조라고 했습니다. 우선 내진 구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때 철근이 뭘, 인장척은 누가 부담한다? 철근. 그러면 이제 철근이 인장력 부담을 한 거예요. 철근이 인장력 부담을,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했죠? 부담을 하고,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얘가.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를 한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성립 이유 나오죠? 성립 이유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성립 이유는 종합 문제 나오면 거의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성립 이유적인 측면. 성립 이유는요, 여기는 굉장히 뭐 자주 언급이 되었습니다. 한 쉽게 시험에요, 뭐 2회당 한 번꼴 내지 않으면 더 나왔어요. 한 번꼴 조금 더 나왔습니다. 2회당 한 번꼴 정도.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 온도에 의한, 그래서 첫 번째 선팽창 계수. 쉽게 용어상은 어렵습니다. 용어상 선팽창 계수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열팽창 계수라고 돼. 열팽창 계수. 선팽창 계수. 자, 요 부분은 뒷부분에 보면 용어해놨습니다. 용어 정리. 여기 뭐 70페이지에 보면 용어 정리에서 나오죠. 용어 정리 파트에 보면 거기 1번에 선팽창 계수. 물체의 길이가 온도 1도씨 상승에 따른 신장. 신장이란 늘어난 비율을 신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래의 길이 B를 나타낸 게 하나죠. 쉽게 해석해 주면 이겁니다. 늘어나는 비율 생각하면 돼. 늘어나는 비율. 그래서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나죠. 우리 사람도 약간 늘어나죠. 특히 남성은 좀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비율을 뭐라고 한다? 선팽창계. 반대로 줄어드는 비율은 수축계수라고. 반대의 개념은 수축계수. 줄어드는 것은 수축계수. 늘어나는 비율은 선팽. 원래 계수라는 것은요,
수치화 시킨 걸 보통 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선평장 계수, 수축 계수, 열평장 계수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한 여섯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얘만 지문에 나온 거. 근데 답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철근하고 콘크리트 뭐다? 거의 같습니다. 거의 뭐 같다 또는 비슷하다 뭐 또는 유사하다 이 뜻이면 됩니다. 유사하다 뭐 하여튼 거의 비슷하다 하면 돼. 이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거기에 5번에 보면 무슨 계수가 나오는가 하면 탄성계수하고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5번에 탄성계수. 자, 이 탄성계수는 조금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탄성계수도 거기 70페이지 용어 2번에 나오죠. 재축방향 응력도와 세로 변형도의 비. 자, 이겁니다. 자, 이, 제가 이 부재죠. 재축방향. 그럼 이게 길이 방향이 무슨 방향? 재축방향입니다. 부재, 재축방향, 길이 방향. 그러면 이 재축방향, 이 방향의 재축방향 응력도에 대해서 재축방향 응력도에 대해서 응력이라는 것은 이걸 응력이라 했겠죠. 앞에서 제일 첫째 시간에 배웠어요. 응력 또는 부재력. 부재 내부에 생기는 힘을 뭐다? 응력이라 했죠. 응력. 그러면 그 도자는 그림 도자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이때 그거의 뭐다? 직각 방향, 이 세로 방향, 이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내는 이 방향의 변형도. 여기에 대한 응력도에 대해서 재축 방향의 그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탄성계수라고 합니다. 탄성계수. 그러면 탄성계수는 재료가 다르면요, 탄성계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계수는 철근이 큽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철근은 이 방향에 대해서 변형도 이쪽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줄어들잖아요. 콘크리트는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별로 안 줄죠. 그냥 변하려고 하면 어떻게? 콘크리트는 균일 가죠. 탁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보시면 철근은 늘어나면서 줄어들어요. 폭이. 그런데 보통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는 균열이 가는 게. 철근은 이렇게 이쪽을 잡아당기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나중에 파단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막 쭉 늘어나는 거 뭐 보셨죠? 자, 콘크리트가 잘 늘어나고 막 줄어드는 이렇게 균열 잘 안 가면 진짜 좋은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탓을 했는데 아래에서 약간씩 이렇게 힘도 있고 균열도 잘 안 가는 콘크리트 만들면 이거 왔답니다. 콘크리트 뭐 부어놓고 이제 철근 안 넣어도 되는 콘크리트 나오면 끝내주는 콘크리트죠. 그럼 모든 형상을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철근이 철이 필요 없는 겁니다. 철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리면요. 일단 우리나라 포철회사가 망해야 돼요. 누가 콘크리트를, 철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를 만들게 되면 대단한 문명이죠.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플라스틱도 필요 없는 거.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개념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와서 2번에 보면, 알칼리성인 콘크리트는 철근에 녹서는 걸 방지합니다. 2번에. 자, 콘크리트는, 자, 보통 뭐뭐를 섞었다겠습니까? 시멘트, 가장 기본 재료가 모래하고 자갈입니다. 이걸 물로 비비는 거예요. 물 비빔 하는 거예요. 기본 콘크리트는. 그럼 여기에서 시멘트하고
시멘트의 석회 성분하고 물하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 그걸 수화 반응이라고 해요. 또는 수화 작용이라고도 하고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에서 수산화 칼슘이 형성됩니다. 수산화 칼슘. 그래서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이 pH가 얘가 자, 얼마가 돼? 12에서 13 정도가 됩니다. 12에서 13 정도. 12에서 13 정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정도 상태가 되면요. 철근이 녹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의 pH가 콘크리트 pH가 11 이상 유지가 되면 유지를 하면 철근의 녹서는 걸 방지합니다. 철근 부식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는 이 성분입니다. 계속 수화 반응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알칼리성을 유지하는 철근이 녹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물이 잠겨 있어도. 보통 다리 있는 철근 다 녹슬어가지고 다리 빨리 붕괴돼야 되는데 붕괴 안 되는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두번 답을 만들었었는데 산성열에 알칼리성을 갖다 산성 이렇게 바꿔 출제를 했었습니다. 두번 봐두시고 그다음에 3번 부착 강도가 비교적 크죠. 둘이 어떻게 됩니까? 부착이 되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 부착력 가지고 한번 언급이 시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봐두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4번도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콘크리트로 철근을 피복함으로써 내구내화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겠죠? 철근은 하재 약하다 했죠? 내화성이 떨어진다. 900도씨 이상 되면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철근은 녹슬죠. 그런데 누가 피복해줌으로써 콘크리트 피복 녹슬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내화적인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화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요 다 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무슨 구조라 했어요? 일체식 구조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이면서 다 되는 게 내진, 내구, 내하 다 됩니다. 내하진 구조 다 되는 거예요. 내화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요. 자, 여러분들 콘크리트 타설해 버리면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요. 접합이 강력한 접합이 강접합입니다. 얘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강접합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이면서 내진, 내구, 내화적인 구조가 되고 그리고 접합이 무슨 접합? 강접합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파괴될 때까지는 견디는 거예요.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대한 저항력이나 인장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보통 압축 강도에 비해서 인장 강도는 한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는 압축 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는 거의 무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철근은 압축력과 인장력에 대한 그의 강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가늘고 길게 뽑잖아요, 맞죠? 철근을 막 통나무 굵기만큼 뽑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들고 다닙니까? 통나무 길이 뽑아놓으면 운반도 문제고 맞죠? 배근하기도 문제고 사람이 어떻게 배근합니까 맞죠? 맨날 기계로 세우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간헐 길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자굴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굴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피복해 줌으로써? 콘크리트가 피복해 줌으로써 철근의 자굴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철은 둘 다 강한 겁니다. 인장력도 강하고 압축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죠. 철골 구조 있죠. 그러면 H빔 같은 거 아니고 직접 뼈대로 하죠. 기둥보를 만들어서 고층 건물지 있잖아요. 63빌딩이 철골 구조 빌딩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그리고 저거 있죠. 뉴욕의 맨하탄 있죠. 9.11 테러로 붕괴된 무역센터 건물이죠. 걔가 쌍방빌 101층이었습니까? 아, 100 몇 층이었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 정도, 그게 철골 구조였습니다. 100층 넘는 건물이. 그래서 이제 뼈대로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콘크리트의 뭐다? 중성화. 자, 콘크리트는 원래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수산화 칼슘 성분이기 때문에 강알칼리성이에요. 그럼 이거라 보시면 됩니다. 중성화는 저겁니다.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바뀌어가죠. 보통 남성하고 여성이 보면 남성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약간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는 중성화가 이루어지죠. 이거 아니죠. 나이 많이 들었다고 남성이 여성되고 여성이 남성되는 거 아니고 중성화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양쪽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성공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보통 남성들은 어린애를 보통 잘 안 좋아한답니다. 그러면서 특히 뭡니까? 보통 이거죠. 자기 남성, 자기 아들보다는 손녀, 손녀, 손자 있죠? 더 좋아하잖아요. 맞죠?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성화되어 가는 거. 그러면 콘크리트의 중성화 개념은 이거라 보시면 된다. 그러면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콘크리트의 강알칼리성인데 이거 수산화 칼슘 성분하고 이 탄산가스입니다. 탄산가스, 이 CO2입니다. CO2하고 이 수산화 칼슘, 얘들 둘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 탄산 칼슘으로 바뀝니다. 탄산 칼슘. 그러면 이 탄산 칼슘 CaCO3로 바뀌는데, 자, 이렇게 바뀌면 얘가 콘크리트가 이 탄산 칼슘화 됐는데 이 pH가 8.5에서 10이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pH가 얼마 이상 유지가 돼야 된다 했습니까? 11 이상 유지가 돼야지 철근을 녹성을 방지해 주는데 이러면 녹설 수 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녹이 반드시 쓴다는 건 아니고 녹설 가능성이 어떻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 콘크리트 중성화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중성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콘크리트가 오랜 세월이 흘러가서 뭐다?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을 뭐다? 상실하는 거. 이걸 콘크리트의 뭐라고 한다? 중성화. 이렇게 칭하는 거. 그러면 저하고 비슷하면 된다. 우리도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저 이제 남자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흐르면 이게 뭐가 진행이 된 겁니까? 중성화가 진행된 거다. 슬퍼지고 그러면 보통들은 이래, 보통 이래잖아. 처벌에 나면서, 저거 보고 뭐 우냐, 이래죠. 여성들이 막, 저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다가 할머니들 눈물 안 흘리죠. 할머니들 눈물 안 흘리고 잘 봅니다. 그런데 할머니 되기 전에는 어떻게 눈물을 많이 흘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중성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 안에 매입된 철근이 뭐 될 수 있다? 녹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콘크리트 중성화 개념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자, 그 4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 나오죠. 장단점 하단에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은 장점은 콘크리트로
철근을 피복함으로써마다 내야 내구적인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풍 내진인 구조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설계자 의장이 자유롭다 나오죠. 이거는 뭐가 개념인가 하면 이겁니다. 거푸집을 형태를 짤 수 있으면, 콘크리트는 뭡니까? 시멘트, 모래, 자갈 배합해서, 물로 배합해서 반죽해서 넣으니까 유동성이 있죠. 그러면 거푸집을 만들 수 있는 형상이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자,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요, 뭐 자체적으로 뭐 콘크리트가 막 녹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철골 구조나 목구조, 이런 가구식 구조는 부패당하면 녹슬잖아요. 그 반면 얘는요, 그냥 놔둬도 관계는 없는데 문제가 이거죠. 보기 안 좋으니까 어떻게 일정 주기마다 도색을 하죠. 그거 비용 정도 드는. 그래서 보통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유가 유지관리비가 적기 때문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건물 지면 아파트 난리 나요. 관리비 너무 많이 첨가된다고. 그래서 보통 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재료가 풍부하고 구입이 용이하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론이 가구에 쓰여질 때는 집을 이만큼 많이 안 지었거든요. 사실 철근 콘크리트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겠죠. 맞죠? 우리나라는 구한말 시대 때 뭐 짓고 있었습니까? 다 나무 우조나, 맞죠? 흙벽다 이런 거 가지고, 지붕은 기와, 초가 지붕, 이런 거 가지고 공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일부에서 뭐다? 참나무, 너와지 같은 게 있죠? 그 정도 있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뭐다? 담장쌀 때 돌 담사고, 뭐 그런 것이 건축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쓰여진 놈이고, 그리고 사실 이겁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지면 구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 하면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저는 아파트 보면 다 이걸로 짓다 보니까, 아이고 모래가 부족해서 모래를 어디서 팝니까? 바다 모래 포잖아요. 근데 이 골재 채취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인허가권이, 허가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수입용으로서 온 남해안까지 다 팠습니다. 옛날은 유일하게 바다에서 어디서 팠었는가, 옛날에는 제일 먼저 허가를 내준 뒤 인천 있죠. 인천 그 앞바다, 뭐 인천시에 뭐 무슨 옹진군인가 있어요. 거기에 골재 허가권 내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자체에게 다 풀어줘 보니까 지자체가 남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안 좋은 거죠. 모래 다 퍼니까. 모래 그거 있으려야 되는 위치에 없고. 그래서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고층금의 지하구축이나 수중구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일곱 번째 하나 써놓을게요. 일곱 번째. 차음성이 커요. 차음성이 크다는 거. 음을 차단하는 성질이 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 위층의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진 않죠. 맞죠?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되게 차음성 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옆에 칸막이 벽도 있으니까 차음성이 안 크니까 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차음성 굉장히, 음을 차단, 투과되는 걸 방지하는 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래층, 위층,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죠. 아래층, 위층,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지, 이건 관계없잖아요. 층간소음이 진동으로 들리는 거지, 위에 목소리가 들리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층간소음이 피아노를 치면 들리죠. 피아노도 뭡니까? 진동으로 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만약에 피아노를 띄워서 하면 좀 안 들립니다. 피아노를 뭐 바닥에다가 뭐 마루 늘 같은 거 하나 공갈 둬서 깔아가 거기다 놓으면 괜찮은데, 여기다 바로 놓으니까 진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점이 있죠.
차체 중량이 무겁습니다. 전체 중량이 90에서 95% 되고 자중이. 그리고 보통 철근 콘크리트는 1입방미터가 1세제곱미터가 이 철근 콘크리트 있죠. 철근 콘크리트 1입방미터 무게가 얼마 되는 거? 2.4톤이에요. 2.4톤 정도 돼요. 물무게의 2.4배예요. 2.4배. 물은 1세제곱미터가 1톤 되잖아요. 순수한 물은. 그런데 물무게 2.4배가 되다 보니까 무게가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습식 구조. 습식 구조는 이야기했죠.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거 뭐다? 습식. 물 사용 안 하면 뭐다? 근식. 앞전에 작년 시험에 시험 나오는데 습식 근식을 몇 개 지문에 몇 개 넣었었어요. 고를 때. 그래서 이제 습식과 근식의 차이점 간단해요. 습식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지면 습식. 그럼 습식은 하여튼 물 넣어서 비비면 뭐다? 습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철근 콘크리트는 물로 비벼야 되죠? 그럼 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공상 기후의 영향이 크죠. 왜 그런가? 겨울철에 공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런데 추운 지방은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막 하지 마라고 하는데, 저기 어디더라? 뭐, 소련의 이제 공학 중 이제 저기 추운 지방이죠? 있는데, 거기는 영하 몇 도 이상 지나가면 공사 중단하라 하대요. 그럼 다른 걸 막 잡아놓고 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형태의 파괴 철거가 곤란하다. 일체식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했죠? 일체식 구조이면서 강접합이니까 형태의 철거 파괴가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거할 때 폭파 공법을 쓰거나 아니면 뭐 가지고 운전을 합니까? 포크레인 운전이 진동조각이 부수잖아요. 그러다 분기사고 좀이죠. 그리고 거기 보신 그 8번 책 가시고 전음도가 크다는 게 전음도. 이 전음도 때문에 층간소음이 생기는 게 전음도 때문에. 전음도가 큰 거는 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파트 벽면에 있죠? 길을 딱 대보십시오. 바닥에 대고 벽면에 길을 딱 대면 소리가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물을 쓰면 물소리도 들리고 누가 걸어다니면 탁탁탁 소리도 나고 구두 소리도 나고 다리 이렇습니다. 승강기 운전하면 승강기 소리도 나게 됩니다. 그 점 간단히 봐두십시오. 자,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제2절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콘크리트. 그래서 제일 먼저 시멘트 나오죠. 시멘트. 자, 시멘트는 얘가 결합제입니다. 자,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보통 물로 반죽을 한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멘트가 바로 결합제입니다. 콘크리트를 결합시켜주는 제품이 바로 시멘트죠. 그래서 이 시멘트가 결합제인데 얘가 대표적인 결합제입니다. 대표적인 결합제입니다. 얘가 결합제. 대표적인 결합제가 시멘트가 됩니다. 시멘트. 이제 왜 시멘트라 쓰여지는가, 거기 쭉 써놓은 겁니다. 왜 시멘트라고 했는가, 거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1824년 영국 조세프 압딘이라는 사람이 특허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특허를 써서 명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멘트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응결경화 해놨죠. 응결경화. 응결경화라는 것은 이겁니다.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응을 일으킨다 했죠. 얘들이 수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수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응결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응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뒤에 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경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경화는 나중에 생기는 게 응결이 초기 작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에 생기는 게 응결입니다. 그래서 쉽게 자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가 자 뭡니까? 제일 먼저 물로 반죽했기 때문에 이제 굳어지는 초기 현상 쉽게 이제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 엉키는 작용 쉽게 그까지가 응결입니다. 응기가 초기 현상이고 그 위에 생긴 경화입니다.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게 경화예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되는 거예요. 굳어지면 이거는 초기 엉키는 작용이라고 해. 초기에 형상을 같이 엉키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 응결은 응키는 초기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 응키는 작용이 응결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야기하면 초기 응키는 작용은 응결 그리고 경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수화 반응은요 뭐 부재 단면 크기에 따라 틀리는데 짧게는 뭐 20년 길게는 100년도 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작용 그러면 콘크리트에 시멘트 이 성분이 석회 성분이 주변에 물을 빨아들이면서 수화 작용을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초기 작용이 응결 그리고 나중에 경화. 그럼 앞으로 경화란 단어가 나오면 명심하세요. 굳어지면서 뭐가 생기는 거 강도가 생기는 작용을 마다 경화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먼저 포틀랜드 시멘트가 일반적인 시멘트고요. 그리고 거기 2번에 보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나오죠. 그리고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업이 제일 먼저 나온 게 3번입니다.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죠. 얘가 10회 때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얘가 10회 때. 그러면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는요. 자, 쉽게 얘기합니다. 빠르게 반응하면요. 강도가 빨리 나와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빠르면 단점이 꼭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일반 KTX 타시면 장점하고 단점이 대부분 구분되죠. 장점 뭐 하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 아닌가? 근데 단점은 뭐예요? 자리가 불편하다. 특히 우리나라 KTX는 떼제배야 이제. 프랑스 그 역방향 있죠? 그 고정된 의자를 가져왔잖아요. 그거 못 듣는 게 그걸 못 듣게 계약이 돼 있는가 봐요. 사고 날까 봐 혹시 이게 돼 못 듣게 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리에 못 돌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어떻게 해놨습니까? 자리를 돌릴 수 있도록 해놨죠. 우리나라 제품은 돌리게 해놨습니다. 좌석을. 그런데 프랑스는 고정시켜놨죠. 우리나라 건 전부 다 돌립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떼제베 KTX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호차하고 18호차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방향이 18호차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부산 항으로 들어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는 1호차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방향이 18호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려올 땐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대. 그 방향 모르고 막 찾는 사람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KTX는 걔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제변은. 그래서 속에 생긴 응결. 그러면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가 반응을 느리게 한 시멘트가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겁니다. 땡공사 이런 데 보면요. 어이구 여러분 이거죠. 균열 생기면 되겠습니까? 땡공사를 했는데 균열이 생긴다. 문제죠. 물을 가둬둬야 되는데. 그래서 반응을 빠르게 하면요. 균열이 잘 생겨요. 반응 이걸 느리게 하면 어떻게?
균열이 적게 생깁니다. 그걸 이용한 것이 충농용 포틀랜드 시멘트 대려고 그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뭐 규산 3석회, 알루미늄 3석회 양을 줄인다 이런 걸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얘는 보통 반응을 느리게 해서 바로 뭔가 합니까? 균열을 적게 하는 수화열을 적게 발생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럼 이때 자 이때 이 물하고 시멘트의 이제 석회 성분하고 반응의 동반 여기 수화 반응에 동반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이 반응에 생기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해요. 수화열 이때 수화열이 생깁니다. 수화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콘크리트 어디 치는가 잘 보시면 돼요. 콘크리트 어디 치는가 보고 거적 덮어 놓으면요 그때부터 열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탓을 했는데 바로 갔다가 거적 깔고 주무시면 안 되고 이제 거적을 덮어가 물 뿌려주고 그러면 그 열이 생기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균열 가지 말라고 그다 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비누로 딱 깔고 주무신 밑에가 따끈따끈해요. 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예요. 이때 동반되는 열을 무슨 열? 수화열. 그럼 빠르게 생기면 열이 생길까요? 느리게 해야지 열이 생깁니까? 빨라야지 열이 생기죠. 그거 동일한 거면 우리도 천천히 걸어가면 안 덥습니다. 그런데 빨리 막 뛰면 어떻게 덥죠? 열이 납니다. 그거 동일하게 반응이 빠르면 열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75페이지 그 박스 창고 박스 시멘트의 분말도 시멘트의 분말도 자 시멘트 분말도가 자 시멘트 가루의 입자 크기를 분말도라고 하죠. 분말도가 크다. 분말도가 크다는 것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는 거예요. 시멘트 입자 크기가 미세하다는 거예요. 미세하다 아주 가늘다는 거예요.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크면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 이게 미세하다. 미세하니까 일본의 표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네. 표면적이 커지니까 수화작용, 수화반응도 어떻게?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고 빠르다 보니까 뭐다? 3번의 발열량, 수화열이 어떻게? 크다는 거예요. 수화열이 크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반응하다니까 조기에 빠르게 강도, 조기 강도가 크다는 거예요. 빠르게 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기 강도는 빨리 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5번에 시공연도도 좋아집니다. 시공연도. 자, 시공연도라는 것은, 시공연도는 영어로 workability라고 해. workability. 시공연도는 시공의 용이성입니다. 시공의 용이성. 쉽게 작업의 용이성. 그래서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의 묽은 정도입니다. 콘크리트의 묽은 정도를 시공연도 이렇게 묽은 정도 이것을 워커빌리티 시공연도라고 해요. 시공연도는 시공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자 콘크리트의 묽은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일반적이죠. 그죠? 자,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이에요. 물이 많아야 돼요. 물이 적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찜밥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찜밥하고 정도의 덴밥을 좋아하시는 분 차이가 있죠. 찜밥 좋아하시는 분은 씻기를 싫어하는 분이죠. 꼭 씹어요. 잘 안 넘어가니까 맞아? 아닙니까? 자기 스타일이죠. 찜밥 좋아하시는 분이 그거 맞죠? 그리고 또 거기 그면서 물 있는 거 없으면 못 드시면 탕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갈비탕, 국밥 좀 막 말아가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그죠? 그러면 대부분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연도 그럼 시공연도가 좋다는 것은 그러면
입자 크기가 커야지 잘 들어갑니까? 입자 크기가 작아야지 잘 들어갑니까? 작아야지 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면 돼. 우리 앞 보았을 때 입자를 굉장히 가늘게 하게 드시죠. 예, 막 이런 거 강냉이 밥 주고 그럽니까? 아픈데 막 몸살 감기 그게 목다막 벗겨주고 이런 아픈데 이런 상태에서 강냉이 밥 먹으라고 그러면 잘 보리밥 먹으라고 까칠까칠한 거죠. 잘안 넘어갈까니까.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면 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은 이 재료 입자 크기가 이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면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면 작업이 용이해져요.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잘 들어가요, 시기염에. 좋아집니다. 그러면 시공연도가 좋아지고 입자 그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면 시공연도가 좋아져요. 그리고 뭐가 많이 생기는가? 균열이 많이 생겨요. 균열이 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흙 같은 거 있잖아요. 흙 아무것도 안 넣고 흙만 이렇게 반죽에 쫙 발라면 쫙 갈라지죠. 근데 그덜 갈라지기 위해서 막집 같은 거 썰어 놓고 있죠. 바르면 덜 갈라지죠. 그래서 옛날 보면 막집 썰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균열을 증가하고 그리고 건조 수축도 늘어납니다. 건조 수축도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자 우리 이자 신체 부위 중에서 균열 제일 잘 가는 데가 고운데잖아요. 그래서 입술의 균열이 잘 가죠. 나는 볼따구가 균열이 잘 갑니까? 보시면 그겁니다. 이 고, 입자 이겁니다. 입자 그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늘리면 증가시키면 시공하기에 편해진다.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균열도 많이 생기고 건조 수축도 늘어납니다. 건조하면 수축됩니다. 그래서 입술이 침을 바르니까요. 건조하면 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입에 침 바르면 안 됩니다. 특히 그래서 겨울철에 입술 균열이 잘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침 바르니까 난방을 하니까 여기 건조가 빨리 되거든요. 그건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 절대 입술에 침 바르지 말자. 그러면 균열 안 갑니다. 그럼 여기다 그 여성분들이 균열이 잘안 가는 이유가 여기다 바르잖아요. 건조를 못 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건조 수축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균열발생이 커지고 그다음에 풍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장기 강도는 떨어져. 그럼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기 강도가 커지면 장기 강도는 어떻게?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간혹 가다, 저 고수도판에서도 이런, 뭐 있죠? 초반 끝발, 무슨 끝발? 무슨 끝발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기 강도 크면 장기 강도 보통 떨어지고. 그러면 반대로 쉽게 이겁니다. 중력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반응이 느리죠. 그럼 조기 강도는 잘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쉽게 이겁니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빨리 나오는 사람도 있고 성적이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 사실상 우리 시험은 저 7월 달에 치니까 어떤 것이 좋아야 됩니까?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어야 돼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되어야 됩니까? 중용률이 돼야 되죠. 저기 자, 한 달만 열심히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겨 보시면 76페이지 뭐가 나오겠다? 물 나오는 거예요. 물은 쉽게 이렇게 보면 돼. 인간이 먹는 물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콘크리트는 사람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물이죠. 청정한 수돗물이나 우물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은 사용 불가 해놨죠. 무거운 콘크리트는 가능하나,
해수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수는 사실 뭐 때문입니까? 염분이죠. 소공기가 있기 때문에, 염이 있기 때문에 철근을 뭐 시킬 수 있다? 부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골재를 보시면 골재는 뭐 자 천연 골재가 있고 인공 골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재의 크기에는 장골재, 한문으로 쇠골재라고 해놨죠. 이 장골재는 뭐를 장골재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래서 장골재는 모래입니다. 장골재. 장골재는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서 장골재의 기준을 약간 바꿔놨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5mm를 위해서 뭐 85% 통과했네 이렇게 다루는데 지금은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mm, 그 옛날 좀 기억에 10mm채를 전부 통과하고 5mm채는 거의 통과해야 돼. 거의 통과하면 0.08mm채는 거의 남는 골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해놨는가? 5mm채를 85% 통과한 거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세분화됐습니다. 세분화. 그리고 거기 니은 해놨죠? 5mm를 통과하고 0.08mm 남는 골재 이렇게도 칭하고 지금 현재 골재를 정확히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굵은 골재를 자 거기 한문 써놨죠? 조골재라고 합니다. 조골재. 조골재. 그럼 굵은 골재가 뭡니까? 자갈. 자갈을 뜻네. 자갈을 굵은 골재라고 칭하는 겁니다. 조골재라고도 하고. 그래서 5mm채에 거의 다 남는 골재, 그리고 5mm채에 다 남는 골재,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다 남거나, 거의 남거나. 이렇게. 옛날은 퍼센트가 이거 정확히 규사했었습니다. 85% 이렇게 규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그럼 모르면 이거죠. 모래가 작고 있죠? 모래보다 그 작아. 근데 보통 우리 자갈 개념이 아니고요. 자갈, 이마탄 자갈 쓰면 안 좋습니다. 왠가, 콘크리트는 적정한 크기의 골재를 써줘야지 강도가 잘 나와요. 왠가 하면, 단위 면적당 밀실할수록 강도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정 정도의 크기의 이제 자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77페이지 보시면, 뭐, 골재 선정 시 유의사항 나오죠? 표면은 걸치고 구형에 가까운 거요. 둥근 형태에 가까운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둥근 형태. 구형은 구를 우리가 이죠. 지구본을 구락하죠. 네. 그런 구 둥근 형태. 그러면 쉽게 이게 좋다는 겁니다. 자갈은 강자갈. 강자갈 형태가 좋다는 겁니다. 강자갈. 그러면 강가의 자갈을 뭐다? 강자, 강에서 채취한 자갈을 강자갈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강자갈이라, 그건 강자갈은 어디에서 보통 채취를 합니까? 하류에 가면 없죠? 하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모래고. 그럼 상류 중에서 완전 바른 계곡이 되면요. 막 산악지대 굉장히 급한 데 되면 그런 데는 자갈도 잘 없죠. 거의 바위 두성이 큰 것만 있죠. 조금 내려오면 있죠. 상류 조금 내려오면 거기 보통 자갈이 대적되죠. 오피 마요도 심하면 바위도 움직이던데요. 엄청난 막 바위 있죠. 집채 맡은 바위도 그 있던 자리에 있죠. 막 그때 비가 뭐 한두 시간 만에 400mm 오니까요. 산사태만 내는 게 아니고 바위도 움직이더라고요. 물의 힘이 대단한가 봅니다. 내가 어릴 때 놀던 그 바위가 밀려가고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강자갈, 보통 이겁니다. 강자갈이 부족하니까, 자, 이겁니다. 암석을 파쇄해서 만든 걸 깬자갈, 쇠석이라 해요. 쇠석. 쇠석이라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갈 중에는 누가 좋다는 겁니까? 원래 누가 좋은 거다? 얘가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강자갈이, 자, 이렇게 해야지. 이 강자갈이
시공연도도 좋으면서 강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공연도 얘가 좋습니다. 강자갈이. 깬자갈은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시공연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그 4번에 보면 연속 입도 나오죠. 입도에 대한 것은 밑에 해놨죠. 용어 정리. 입도는 골재의 대소리 혼합되어 있는 정도를 뜻하며 입 정도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입도라 한다. 입도. 입도는 그럼 여기에서 연속 입도라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크기가 어떻게? 골고루 있어야 된다. 크기가. 이걸 연속 입도라고 하는 거예요. 연속 입도. 이게 연속 입도입니다. 크고 작은 게 골고루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소립이 적당해. 다른 말로 골재의 대소리 크고 작은 게 대소립이 적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형태가 좋다는 거다. 실적률은 골재가 실제 차지하는 용적 비율이 실적률, 공급률을 뺀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어떤 데 있을 때 쉽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골재도 크기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골재가 다양하면 이렇게 꽉 차 있을 때 쉽게 근데 뭘 뺀 거다? 공급률을 뺀 거예요. 공급률. 그럼 골재가 실제 차지하는 비율이 무슨 비율? 실적률입니다. 그러면 실적률이 커야 됩니다. 실적률. 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제 용적 비율이 커야 돼요. 그러면 실적률이 크게 되면 단위 면적당 밀실해진다는 거거든. 단위. 그래서 실적률이 크면요.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커집니다.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돼요. 그리고 자 실적률이 크면요. 균열도 저감이 됩니다. 균열도 줄어들어요. 실적률이 클수록. 그래서 이제 실적률이 큰 걸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 78페이지 보시면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그게 나죠. 콘크리트 성질 개량 있죠. 또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가 혼화재 첨가하는 것. 그러면 혼화재료는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박스에. 아이고, 혼화재의 저장해가 나오죠? 혼화재의 저장 개념 박스 하나인데, 이거 하나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혼화재, I자 제자 있어요. 이거는 재료 제자예요. 이건 재료 제자고. 그리고 혼화재, 의자 제자가 있어요. 이거는 약품 제자입니다. 한문으로. 하나는 약품이고 하나는 재료입니다. 혼화재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혼화재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습니다. 의자 제자가 있고 아이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료로 투입했고 이거는 뭐다? 약품으로 투입한 거. 그럼 이건 다량 투입입니다. 다량. 이거는 소량 씁니다. 그러면 보통 나중에 자 이 용적의 포함식 이거는 용적의 포함식입니다. 계산 용적의 포함식입니다. 얘는 포함식이고 이거는 용적의 포함식이지 않습니다. 소량이라서 포함식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요 뒤에 뭐 규조토나 뭐 플라이엣이나 이런 등등도 많아요. 그래서 외울 필요 없고요. 그런데 얘는요, 이게 다 붙어요. 뒤에 용어에. 그래서 A제 이것이 꼭 붙습니다. 의자제자, 약품제자가. 그 이걸 한글로 하면 공기연행제라고 해요. 공기연행제. 그리고 뭐 유동화제 이렇게 이 의자가 다 붙어요. 이 뒤에가. 유동화제.
또는 뭐 감수자 하여튼 이게 다 붙어요. 이것만 찾으면 돼. 시험은 요 가지고 한번 냈습니다. 포함식이냐 포함, 용적계산식 포함식이냐 안식.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 보통 우리가 저거는 뭡니까? 저런 분 있죠? 밥 대신에 술을 막 엄청 드시는 분 있죠? 그 부분은 이거 재료로 투입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요 약품으로 투입하는 경우죠. 마약 같은 건 약품으로 투입하죠. 약으로 하는 것은 약은 다량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이제 79페이지 그 5번의 콘크리트 배합적인 측면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